안녕하세요. 하비과 하비쌤입니다. 오늘은 하비쌤과 함께 신나는 2학기 연간 수업을 한번 할 거예요. 9월. 9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추석. 네, 짠. 추석입니다. 하비가. 오, 여기 한자도 있어요. 여기 한번 써볼까요? 추, 저녁, 그치. 여기 한번 써보세요. 가을, 추, 획순. 하나, 추. 그렇지. 시간은 추, 오, 그래요. 추석이 뭔지 알아요?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이고요. 황가위라고도 불러요. 황가위! 그치. 이날은 1년 동안 농사 지어서 만든 햇곡식 할과일로 정성껏 차례를 지내는 거예요. 추석에 먹는 음식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송, 편 따라 써주세요. 송, 편. 우리나라에서는 과자 대신 떡을 먹어요. 그리고 이거는 수정과. 오, 수정과. 생강으로 만든, 생강이랑 두피로 만든 음료수예요. 옛날 우리 음료수. 얘는 뭐죠? 전 써주세요. 여러 가지 야채로. 참치가 좋은데. 여러 가지 야채로 전을 붙여요. 고기도 전을 붙일 수 있어요. 오, 이거는 따끔따끔. 어우, 밤 맛있을 것 같아. 밤, 밤. 밤 써주세요. 감. 감 써주시고. 괜찮아요. 가을에 햇과일이에요. 가을에 열리는, 딸 수 있는 수확하는. 네. 네. 이번엔 사과. 사과 써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 밥 해먹는 쌀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새로 나온 햅쌀. 햅쌀. 얘는 올해 나온 쌀이에요. 근데 작년에 나온 쌀은 묵은 쌀이라고 해요. 햅쌀이 더 맛있어. 도토리! 도토리! 도토리는 어떻게 먹어요? 그냥 먹어요? 요리를 해 먹어요. 갈아서 묵도 써먹고 도토리만 먹어봤어요. 도토리 전도 있어요. 도토리 간. 선생님, 음식 얘기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말고 주변 다른 나라에는 추석과 같은 날이 있는데 쭝쭈라는 베트남의 추석은 어린아이들한테 선물도 주고 어린아이들을 놀아주면서 맛있는 쿠키도 먹는데요. 쿠키도 먹고 그래서 이날은 어린이날하고 조금 비슷해요. 중국의 추수감사절엔 뭐 먹어요, 여기? 이거 뭐라고 써있죠? 월병. 월병! 중국의 주절은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그리고 미국의 추수감사절. 그렇지. 오, 여기는 멀리 있는 가족들이 모여서 맛있는 요리를 먹는데 그 중에 칠면조 요리를 먹는데요. 칠면조요? 러시아의 성 드미트리 토요일. 이거는 11월 8일 전에 토요일에 햇곡식 햇과일로 만든 음식을 먹고 가까운 친척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성묘도 지내요. 이제 한번 넘겨볼까요? 짠! 이번에는 추석에 하는 민속놀이에요. 민속놀이 한번 보여줄까요? 짠! 짜잔! 추석에 하는 민속놀이 뭐가 있을까요? 물줄 타기요, 강강술래, 그리고 닭싸움, 시름. 이렇게 써보세요. 한번 써주세요. 이제 여기 썼으니까 얘네 한복을 해치려 줄 거예요. 소원을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갑시다. 우리 하비걸. 반장이에요. 반장이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먹던 반찬의 숫자예요. 요거처럼 이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짜잔! 짜잔! 이렇게 잘라서 하비걸이
이 작은 반상을 반찬들을 오려줄게요. 반찬이요? 네. 3초 오려주세요. 네모나게 오려도 되고 동그랗게 오려도 돼요. 이렇게 오려서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바로 붙여도 돼요. 알았죠? 반상에는 반찬에 숫자에 안 들어가는 애들도 있어요. 뭐 김치랑 국, 밥, 간장 얘네들은 3초에 안 들어가요. 기본 반찬인 거지. 식당에 가면 내가 돈가스를 주문했는데 단무지를 주는 경우가 있죠. 깍두기랑 그거는 기본 반찬이잖아. 얘도 밥, 국, 간장, 김치는 기본이에요. 자, 붙여주세요. 이렇게? 네. 오늘의 급식. 줄대로 접어주세요. 얘 바꾸라고요? 안쪽으로. 걔는 안쪽으로. 이 줄에 맞춰서 그죠? 이쪽도 맞춰볼게. 그렇지. 그렇지. 줄을 맞추고 다림질. 그렇죠. 얘는 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얘가 이걸로 상 주면을 꾸며주세요. 반상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반상을 만들었어요. 반상 펴주세요. 삼척 반상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척 칠척. 그래서 오늘 추석 마무리 끝. 안녕 해주세요. 여기 비어있으니까 마무리 알았어. 빠빠 안녕.